저희가 찬양 올려드리기에 앞서서 말씀을 좀 한 구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.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.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. 아멘.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익숙한 곳에서 때로는 하느님께서 부르십니다. 약속된 그 땅을 위해서. 그러한 그 여정 속에서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을 때도 있고 광야를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과정에만 집중해서 왜 주님 나를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까? 내가 좀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었지만 나름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거기서 나를 꺼내셨습니까?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함으로 나를 이곳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 땅을 보여주실 주님을 신뢰한다고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할렐루야.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.
우린 연약합니다. 그리고 넘어집니다. 아버지의 뜻대로 일주일을 살고 이 자리를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야 했는데 너무나도 그러지 못하는, 이 자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곤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이 자리로 부르시니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. 기도합시다. 주님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할렐루야.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. 할렐루야.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.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.
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. 생각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. 할렐루야!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.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.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부활의 생명을 봐.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. 조금 내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
공동체로서 서로 함께 손잡고 주님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할렐루야. 주님 인도하시네.
찬양합시다. 나의 가는 길.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.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.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.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. 인도하시네.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.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.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.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.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.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.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. 인도하시네.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.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.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.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. 그는 보이지 않아도 항상 함께 하시네.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. 인도하시네.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.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.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.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.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기 원합니다. 나의 가는 길. 나의 가는 길 이제 이 시간 나같이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, 그 과정이 때로는 정말 순탄치 않고 삶의 시험이 되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단 한순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순간이니 내가 힘들지만 이 자리를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. 내가 그렇게 정금같이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이 시간 나같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합니다.